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 스타 1위는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서 우표가 출시된 남자 박해진입니다. 그것도 국가 우정국에서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문화 종사자로 중국의 국민 배우 견자단과 담요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뽑혀 격이 다른 중국 최고 한류 스타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인기 비결은 치즈 인 더 트랩의 꽃미남 선배도 아니고 별에서 온 그대의 귀염둥이 순정남도 아닌 2006년에 방영된 소문난 칠공주라는데요. 군대 상사를 짝사랑하는 순수한 연하남의 모습으로 대륙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후 중국으로 건너가 출연하는 드라마들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시청률 보증 수표로 우뚝 섰습니다. 대륙 안방의 꽃미남, 흥행킹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배우 박해진이 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 스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 스타 1위는 네. 네, 남자가 봐도 잘생긴 박해진 씨였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박해진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진 이유가 별그대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오, 맞아요. 근데 2006년에 방영된 소문난 칠공주 때문이라는 게 저 되게 놀랬어요, 지금. 예. 어떤 드라마였었죠? 이게 저 K본부 주말 드라마였습니다. 예, 칠공주라고 거기 이태란 씨의 연하남으로. 아, 예. 거기서 뜬 게 이제 드라마에서 최정원 씨는 미칠이로 나오고. 예. 아, 이게 그 드라마 그 미치라 설치라? 오, 맞아 맞아. 아~ 근데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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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이 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제가 해야 될 거 지금 김일중 씨가 한 거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저기 있잖아요. 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항상 엄마로 나는 호박 꼬구마 하시는. 예. 네. 그분이 거기서 떨리고 떨리고 나무니 선배님 네. 그래요 그분이 거기서 그 노래 부르시고 아니 근데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이 드라마에 근데 박해진 씨가 나왔다고요? 연하남으로 예, 설치리의 짝꿍 연하남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심지어 박해진 씨의 데뷔작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데뷔작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좀 너무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박해진 씨 때문에 연하남 신드롬이 생길 정도였어요. 네. 최근에 출연했던 드라마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랑은 무려 12억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12억 뷰. 12억. 12억 번을 본 거예요. 12억 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22번씩은 봐야 돼요. 한 사람당. 네, 그러니까 애기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모든 분들이. 네, 22번. 그래야지 12억 뷰가 나와. 상상이 안 가. 그러면은 12억? 어디에 무슨 점이 있는지도 다 보일 거야. 그렇죠. 22번을 같은 배우를 보면. 와. 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중국의 배우 공익 대상도 받았어요. 배우 공익 대상. 네. 와. 중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공익 대상. 야, 그러니까 배우로서 공익에 힘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의 눈을 호강시켜줬다. 네. 뭐 이런 느낌입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박해진 씨. 정말 한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알아본 스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해진 씨 뭐 연기도 잘하고 심지어 요새 또 선행도 많이 베푸시잖아요. 심지어 중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17억 원을 또 17억을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7억 와. 예. 근데 뭐 박해진 씨 못지않게 저도 뭐 꾸며놓고 좋은 대본만 있다면은. 다녀간 이게 좀 수년과 싸운 연기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어차피 보여주실 거 네. 여기서 이제 미리 좀 보여주시는 게 어때요? 아 여기서요? 네, 아 원래 이게 발판이 되어드려 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 많이 보나? SNS에 또 이렇게 쫙 퍼지면 확실하죠? 네. 성친 씨가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마음껏 뽐내주세요. 대사 하나. 설아. 나랑 사귈래? 설아, 나랑 사귈래? 카트!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왜요? 아성 씨, 감정이 왜요? 너무 없는 거 혹시... 방금 대답할 뻔했지, 사귄다고. 이거 사귈 뻔했어. 스릴러예요? 아니, 아니. 아, 예. 뭐... 방금 사귈 뻔하지 않았어요? 예. 스릴러예요? 저 연하남의 느낌을 좀 살려주세요, 상규 씨. 아, 그러면은... 너무, 예. 아, 그럼 이거 안 하고요. 다른 대사 할게요. 이거 이 대사가 안 맞는 거 같아. 다른 대사 할게요. 자, 말랑 사귈래 죽을래였어요. 다시 해줘, 다시 치워주세요. 아, 이상하다. 다시 감정 갑니다. 예. 자, 이상규 씨 갑니다. 네. 이상해? 내 방식이, 내 생각이. 왜? 하이, 액션. 이상해? 내 방식이? 내 너무... 생각이? 왜? 많이 이상합니다. 아,
좋았어요. 아, 그 연기 아주 좋았어요. 예. 예. 만약에 이거 제 매력을 뽐냈는데 제가 중국에서 못 떴다. 그럼 이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 탓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이거 연기 완벽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완벽했어. 이야, 정말 오랜만에 참. 예. 뭐 비슷한 느낌, 다른 느낌, 뭐 여러 가지 연기가 존재하는 거죠. 네, 잘 봤습니다. 예. 근데 유가씨라고 다 좋아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연기보다는 아까 그 이모티콘이 더 잘 어울리시지 않나. 아, 그래요? 그렇죠. 본인의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요. 그럼요. 그럼 그거 위주로 좀 내보내 주십시오. 예. 정말 이모티콘 같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내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자,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뜨거운 한류스타 1위. 얼굴, 연기, 마음씨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배우 박혜진 씨였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